네, 안녕하세요. 공기살인 감독 조용선입니다. 여러 가지 멘트 많이 준비했는데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이제 완연한 봄날씨인데 사실 저희 가습기 살균제 얘기가 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. 이때 너무 많은 아이들이 아프고 또 죽어갔습니다. 이 영화가 조금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. 저희 영화에 나오는 사건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영화를 보신 후에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아마 놀라실 겁니다. 저희 영화 의미와 재미 있으셨다면 많은 추천 평점 부탁드리고요. 좋은 평점 부탁드리고요. 또 저희 배우분들 훌륭하게 연기하셨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상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. 어제 개봉했는데요.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홍보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평점이 금방 이렇게 좀 낮아지거든요. 안 좋은 영화들은. 근데 지금 공기살인이 계속 9점대가 넘고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선택을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. 영화를 보시면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. 이런 일이 없으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. 그만큼 또 영화가 재밌다는 보장을 하겠습니다. 그것도 기쁜 게 극장마다 다녀보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세요. 어르신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서 저 더욱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는 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토요일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꼭 느꼈던 많은 감정들 많은 다른 분들께도 전달해 주세요. 그게 저희 영화가 그리고 네,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힘일 것 같아요. 네, 공감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영주 역을 맡은 이성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이렇게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공기살인 보러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희 말고도 또 더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저희 공기살인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스럽게 정말 함께한 작품이니까요. 여러분 재미있게 보시고 또 많이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공기살인에서 서우식 역을 맡은 배우 윤경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극장에서 직접 마주보고 인사를 드리고 열렬한 박수를 받아본 게 언제 만인지 너무 감격스럽고요. 얼마 전까지 막 마트에 가서 알바하고 막 이러다가 이 극장에 오니까 참 너무 좋네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아무튼 저희 이 영화 찍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울면서 힘들게 찍었었지만 오늘은 이날을 기다리면서 저희 꾹꾹 담아 눌러서 만든 영화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선 심정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. 저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느끼실 거라고 믿고요. 이 영화가 끝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의미 있는 시간 좋은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에서 임호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우선 이 따뜻한 봄날 심지어 주말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공기살인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은 영화가 끝난 후에 정말 틀리지 않았다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. 영화가 끝난 후에 가슴 속에 큰 울림과 이 동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영화의 흥행을 떠나서 이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부디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남은 일정 다 잘 충분히 소화하시고요.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끝으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촬영 네.